굉장히 많이 가물죠. 많이 가물어요. 여기요, 한 달 정도 지금 비가 안 온 것 같아요. 원래 봄가 없는 해마다 있는데 올해는 마음도 가볍지 않은데 날씨도 그러네. 봄가 없냐 있지만 그게 소똥이죠. 아, 소똥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거름이죠. 소똥하고 이런 나무 같은 거, 나무를 이제 벌채 같은 걸 하면 잡목이 많이 나와요. 그 잡목은 이제 옛날에 땔감 썼는데 지금 땔감도 안 되니까 그 잡목을 모아가지고 파쇄해서 이제 거름도, 소똥이나 이 가축 분뇨가 옛날에는 농가에서 다 스스로 소비가 됐는데 지금은 대량으로 하면서 그게 폐기물이에요. 그 소나 돼지나 뭐 예를 들어 소를 100마리를 키우고 돼지를 1000마리를 키우면 하루 나오는 양이 엄청나요. 그대로 두면 그게 환경 오염시키고 이제 폐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재활용하는 게 친환경 농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산에 이제 벌채해가지고 나온 잡목하고 그거를 합쳐서 여기서 발효를 시키면 그 발효하고 부패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발효와 부패는 어떻게 다른데요? 발효는 유독 가스가 나오고 부패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가스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공기가 엄청 나빠지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섞어서 이게 발효를 시키면 그 유독 가스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나무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이제 미생물이 번식을 하면서 이게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펴서 쓰면 화학비를 쓰지 않고 될 수 있는 거름이 되고 땅심이 좋아지겠네요. 땅심도 좋아지고. 이걸 만약에 이제 나무 따로 버리면 나무도 그게 결국은 폐기물이 되고 가축 분해도 폐기물이 되는 건데 두 폐기물을 합쳐서 생산적인 네. 유기질 비료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좋으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냄새도 많이 안 나는데요. 그 발효가 되면 냄새가 잘 안 나는데 부패가 되면 냄새가 많이 나요. 배 아프고 똥 싸면 냄새가 많이 나고 배 안 아프고 그 편안하게 똥 싸면 냄새가 많이 안 나고 약간 구수해. 그 차이예요. 배 속에서도 이상 이제 부패가 생기면 마찬가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제 한 3년 걸려요. 대신 자연적인 이런 그 친환경 농법 이런 것들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천천히 슬로우. 정말 익어간다는 말이 거기도. 그러니까 급하게 하는 것은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건데 시간을 단축시키다 보니까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온도 변화라든가 그다음 비가 온다든가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자라듯이 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스님한테 걸음광이 했네. 스님 걸음 만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일단 풀도 잘 안 나겠네요. 당분간은. 그렇죠. 제초제를 들여서도 되고. 근데 정말 힘들기는 하네요. 힘이 많이 드네요. 어우. 살아가는 것이 원래 그래요. 근데 멋있게 잘 붙지 않아요? 엄청 힘들어 보여요. 근데 진짜. 안동 거사님이 그 체구가 좋은데도 지금 혼자 농사 짓다가 그렇게 쓰러지신 거 보니까 정말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는 짓기도 힘들지만 먹는 사람도 진짜 아껴 먹고 귀하게 먹고 그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해나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겠지, 이제.